앉으라 서라 그러지 않는데 뭐 꽃다발 준다고 서라 하고 편지 준다고 또 서라 하고 또 단지 안에 편지 들은 줄 다 아는데 열어보라 참 그냥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거룩한 말씀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새로운 현상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대요. 근데 들어오니까 긴장한 사람들이 웬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 대한민국 신임 사무관들은 긴장하면 소리를 지르는구나. 반갑지요? 저도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대통령이랑 직책만큼 경무에 시달리는 지위도 없는데 그런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나 긴장을 해소하시는지 대통령님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챙기시는 부분은 없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쌓아온 독창적인 과학 기술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 과학 공연도 아주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학생 여러분, 대통령은 영어로 말하는 저쪽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기 때문에 영어를 들을 때도 이쪽을 쳐다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되겠냐?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큰 고래 작은 고래 함께 노는 동해 바다의 돌고래, 그것이 우리 한국의 목표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으니까 돌고래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큰 고래 해뿌리지 뭘, 밍크 고래도 있고 그죠? 흰수염 고래도 있고 또는 뭐 모비디크도 있고 있는데 뭐 큰 그냥 고래, 우리도 고래다. 우리도 고래다. 이게 지금 예, 예를 들면 꿀에 담근 겁니까? 예. 네? 이거를 통째로 주면 예. 먹기가 자연스럽게 드시는. 이게 홍삼은요. 몸에 좋은 거라 당뇨병에도 좋고요, 항암 작용에도 좋고요. 특히 남성들의 정력에는 아주 최고예요. 네, 특히 이제 풍기 인삼은 그 우리 집에 집사람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특히 네 이거만 먹으라고 갖다 대고. 어떻게 살았는가? 먹고 살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뭐 했냐? 사랑하고 아이 낳고. 지금은요 손녀가 참 귀엽고 이쁩니다. 뻔하죠. 아무리 이뻐봤자 한계가 있죠. 저를 보고 상상을 하십시오. 제 희망은 제보다 예뻤으면 좋겠다. 가장 많이 하면서도 도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 히덕 체험이에요.
보통 나무에다 하는데 우리 마을은 풍습이 그 넙제가 돌에다 했었어요. 예. 그래서 기술이 소리가 달라야 된다. 소리가 달라야 된다. 그만하시죠. 몸살 나면 곤란해, 그지? 소리 잘 내려다가 아니 몸살 나면.